엄마한테 한다고? 엄마? 어. 근데 더운 나라에서도 포도까지 먹게 먹는구나. 전골이네, 전골. 김치를 주네, 김치를 주고. 고기 종류, 채소, 야채. 저거는 포맨 포드카. 3,500원. 과일은 몇 도로 산 것이고, 사리. 과일색도 5,000원. 조지마다, 이게 다 먹겠나, 둘이? 싸울 거 아니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 간다는 게 말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좋아. 좋으니까. 그리고 요금 갖고 흥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땀도 재는 것도 감시하고. 이 와도 포리너들이 그냥 돌아다닌다. 이제 그래, 실패. 아, 실패가 아니고 그쪽에서 캔슬한 거야. 이제 이번엔 오는 거야? 오히려 오겠지 뭐. 벌금 2만 동을 기사가 내지 얘가 그때는 낼 일이 없잖아. 아, 기사가 내겠구나.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옐로카. 또 왔다. 왔다. 왔어? 봉이. 토요타. 땡큐. 땡큐. 아, 케이 성공. 아, 이건 뭐 어찌 해도 껌이지. 마스크 다 썼어? 다 썼잖아. 이스터 빌딩, 웨스터 빌딩, 마트는? 아, 마트는 기아에 있었고, 여기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야?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한 만원쯤 가네. 모기채 5,000원 하잖아. 이런 것도 비싸. 모기채 5,000원이면 사는데. 티셔츠 같은 거 비슷하고, 안 써도 7,000원이다. 한만 안 비싼가? 어쨌든 여기에서도 외국에서도 불닭 이거는 히트를 쳤더라 그렇지? 와인 맞지? 아범 와인 아니야? 어? 기름인가? 저거 콜라. 내가 제일 잘하는 콜라. 500짜리가 450원. 한국보다는 음료수 값은 많이 싸다 그래도. 자, 막걸리 3,000원. 막걸리 우리는 1,000원만데 여기는 저거잖아. 다 저기 생 막걸리가 아니고 1년씩 보거나 막걸리. 나는 이런 건 저도 안 먹어. 그저께 먹었던 순하리. 와인은 만 원 팔천 원 정도. 만원. 그래서 고고 와인은 2만 원. 3만 원짜리는 재료 있는 거나. 요거다, 이 초밥인데, 그렇지? 얼마? 12,500원. 25만 동? 25만 4천 동. 나선. 뭐, 그 맛있지요? 맛있는데? 일단 그래도 위생이 보장되잖아. 시내보다도 더 싼 것 같아, 국수가. 그 다음에 저거 28만 동은 1,400원. 저건 좀 비싼 거다. 저건 한 2,000원 가까이 되는 거다. 이게 35동. 이게 이거의 반값이 시장값이 맞는 건데 그건 너무 작잖아. 아이고, 오늘 이거네. 자, 여기
좀 되겠지 뭐. 몰라 나도. 차장이 있잖아, 차장. 돈 받으러 아저씨 딱 있잖아. 천둥 딱 거서 주시네. 이것도 여러분 타다 보면, 아, 대충 내릴 때 됐구나 하는 게, 오늘, 그리고 내일 두 정거장 전에 이게. 알람 올려. 넌 딱 주머니 갖고 있잖아. 350원. 신천동. 신천동. 버스표 버리면 안 되겠지? 버려도 돼. 버렸어. 아까 건 버렸어. 아, 그렇지. 내리자마자 버렸어. 시댁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거를 딱 넣어.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는 먼저 오늘 가고 다음 주에 보는 걸로. 그래, 그래, 그래. 자, 조심히 들어가.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 그 하노이시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는 원래 그 월남의 오래된 수도였죠. 수도였고요. 호치민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호치민 역묘부터 수상시장, 뭐 기찻길 이런 것들이 있는 곳들. 그래서 올드커트 주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노이의 기찻길 시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생겼네, 그렇죠? 기사가 삽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진 않네요, 왔다가. 가보더라. 이마전편에도. 네, 하노이의 기찻길 시장입니다. 저쪽이 조금 더 사람들이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을 한번 가보는 걸로. 기찻길이야 오막살이지 뭐. 기찻길이야 오막살이. 저쪽은 시장구역 같은데, 이쪽은 어떨지, 여기는 그냥 주거지역 같아. 주거지역. 빨래들 하시고, 빨래들 쫙 하고 계십니다. 이 기찻길이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오토바이 소음이 안 들려. 나름대로 저렇게 펴겠다가 그래피티는 해놓고요, 갔다가. 이 집은 이름은 없지만 1983이라고 되어 있는 1983 커피죠. 계란이 커피 쫙 나 있어. 그런데 이제 계란이 이 거품으로 이게 낸 거라서 하나도 비린내가 안 나. 비린내가 안 나고, 아우, 섭섭한 그 크림 냄새 맛.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달다, 너무 달아. 아, 밑에 얼음이 들어가 있어. 얼음을 이렇게 밀게 해놓고 이제 커피를 집어넣는 커피를 이거 믹스해서 먹어야겠다. How many times train? 5
5, 6? 5 or 10 minutes. 5 or 10 minutes train. Yeah. Egg coffee is a very famous Korea. Yeah, thank you. Mitte는 커피 맛이다. Mitte는 커피 맛이야.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은 재미는 있죠. 재밌는 같이 이제 취미 활동도 하고 뭐 그런데 그런 아기자기한 맛은 둘이 있을 때는 사실은 찾기는 좀 힘들어. 혼자 여행하는 게 그런 면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 I love Le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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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 Yeah. And narrow. 좁아. Yeah. 철도도 좁아, 좁아. 예. Yeah. Yeah. 와. 오케이. 자, 한 대 피실까?